방송 주민이 만들어요. 높임말 방송국. 네네, 지금까지 디지털 원주민들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라떼는 말이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핸드폰 몇 살 때 썼어요? 몇 년도? 핸드폰 나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몇 년도? 빐리 썼네. 그렇죠? 나는 말 정도. 우리 아이 다 여섯 일곱 살 때? 아, 생각해보니까 그랬다. 나 중반이면 삐삐 했던 우리 아이가 서른 살이니까 뭐 한 난 쓴 지 한 2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하면 2008년에서 10년 그 사이 그 정도 근데 옛날에 말로. 저 있잖아요. 그 무기 큰 거는 네. 있었어요. 큰 거 말고 CD폰도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들 큰 무기 벽돌만한 거 카폰 써봤어요. 이게 네. 카폰 이런 건 솔직히 떠나서 저는 딱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핸드폰을 썼던 게 모토로라 건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게 96년, 97년 제가 그때 핸드폰을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중반에 모토로라 네. 지금 친구들은 모토로라 알까요? 브랜드 모르죠? 아세요? 알지. 몰라. 뭐 없어졌어. 한참 그런 게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은 이야기라서 얘네들 모를 걸요. 친구들은 아이폰이나 뭐 나는 안드로이드. 집전화도 잘 안 받는 사람이라 통신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연애할 때 남편 되는 사람이 전혀 나랑 연락이 안 되는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날 줘서 저는 34살 때부터 핸드폰을 썼어요. 남자친구가 네. 핸드폰을 줬다. 그때도 부러져야 했네. 사시는 분으로. 저희 때 줬어. SK거. 저는 가정주부가 뭔 핸드폰이야 막 다른 사람들 다 가졌는데 못 가지게 하더라고. 그래서 몰래 임대폰이었나? 임대폰을 썼었어요. 아니면 그때 돈 주고 뭐 있잖아. 그러니까는 뭐 한 달치 먼저 주고 이렇게 쓰는 거 시간 뭐 30시간 이렇게 쓰는 그거 있었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런 편을 썼었어요. 아, 하기사 저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가게를 했는데요. 그 동네에 전화기 있는 집도 별로 없어서 저희 집으로 전화하러 왔었거든요. 예, 그 드라마나 그런 데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막 그 저희 집 옆에는 군대가 있어서 또 군인들 막 와서 전화기 좀 빌려도 돼요? 막 그렇게 했던 그 기억도 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오래 살았네요. 집에, 그러니까 저렇게 남의 집에 전화 걸러 받으러 갔던 기억도 나고 우리 집에 선생님 기억 여기는 잘 모르실 텐데 백색 전화, 청색 전화 해가지고 우리 그 개인 택시 아니면은 뭐 회사 택시 이러듯이 전화가 그런 식으로 돼서 전화번호가 뭐 388 이번호는 백색 전화 되게 부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지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부터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뭐 이제 이따만한 이제 맨 처음에 카폰이 먼저 있었고 핸드폰이 아니었고 카폰이 먼저 그쵸. 있었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벽돌만한 네. 이제 그런 폰이 있었고 뭐 그러다가 지금 조그만 거 정말 이렇게 폴더폰 뭐 그렇게 네네네. 해서 지금 스마트폰 거까지 오니까 되게 오래 살았네요. 격변하는 세대에 살았네요. 그렇죠. 지금은 공중전화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의 없죠, 우리 줄 서서 공중전화하고 그랬던 네, 시절이 맞아요. 있었어요. 공중전화 하니까 생각나는 거 시티폰. 그렇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성동이를 주식 샀다가 쫄딱 망한 그 시티폰. 그때는 삐삐 우리 그 있잖아요. 다들 선생님들 삐삐 하셨잖아요. 저도 써봤어요. 그거 101023 뭐 열렬히 사모해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친구 사이 뭐 그런 거 그런 게 그래도 좀 약간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론 선생도 삐삐를 썼구나. 썼죠. 처음에 핸드폰을 안 사주니까 비싸다고 중학교 때까지 삐삐를 쓰고 집에서 고등학교를 가면 핸드폰을 사주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핸드폰을 바꿨는데 엄청 비쌌지. 지금 핸드폰이라고 비싸지 엄청 많이. 지금도 비싸긴 하지만 2000년도에 거의
핸드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 100만 원이랑 지금 100만 원 또 다른데. 근데 그거를 또 아버지가 일시불로 사줬지. 또 자기도 또 잘 사는 집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지금 우리 이주민은 격변하는 시대에 사실 원래 있었던 거를 쓰는 친구들보다 그 시대에 바뀌는 것마다 있잖아. 우리 적응해 나가는 우리 세대가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갑자기 드네요. 맞아 맞아. 적응력. 우리 똑똑한 거죠. 그만큼 노력하는 거죠. 거기에 적응해 나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네, 요새는 좀 숨가빠요. 또 특히나 뭐 그 핸드폰의 새로운 기능들, 배울 있잖아 모르는 기능들이 너무 많더라고. 요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뭐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 자존심 확 상해서 내놔. 근데 또 막상 보면 젊은 사람들도 핸드폰을 자기가 자주 쓰는 거에 익숙하지 막상 새로운 거 쓰려고 그러면 똑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배울 뿐이지 저도 제가 쓰는 것들만 익숙하지 막상 다른 거 처음 어플이나 이런 거 깔아서 쓰라고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버벅대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늙은 거야. 내 아들은 별걸 다 해. 저기 앉아서 저 있잖아. 별걸 다 해. 원주민하고 틀리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 제가 맞죠. 제가 우리 아들 저기 미국 가기 전에 한 2년 전에 있잖아. 둘이 같이 핸드폰 바꿔주러 그때도 20몇 살이었는데도 따라갔어요. 갔는데 그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너무 놀라는 거야. 이 그 핸드폰에 거의 기능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90% 정도 거의 있잖아. 90%까지 소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얼마나 들고 그 저기를 하면 너무 잘한다는 거지. 거의 기술자 수준에 있잖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뭐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 수준의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 정도로 있잖아 사용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는 젬뱅이야. 안 그래? 근데 이게 운전을 부부끼리 배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한 번씩 핸드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제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처음에 이렇게요 하고 하면 몇 번을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제 입장에 너무 답답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애들도 똑같을 거야. 우리가 이거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 내 아들은. 다정하네. 다정하네. 둘이 있을 땐 잘해. 누가 있으면 날 괴롭혀. 근데 또 어쩔 때는 그 핸드폰 요금 비쌀 때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앱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친구들처럼 막 인스타그램이고 막 SNS를 막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린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은 아까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너무 비싸. 요금제 무제한이 얼마 안 하죠. 6만 지금 9천 원. 그렇게 많이 내면 어떻게 사냐? 아니, 전보다는 내려왔지만 그래도 그게 아깝다는 얘기지. 아니 근데 6만 9천 원을 내고도 아깝지 않은 게 지금 6만 9천 원짜리 100기가를 주거든요. 100기가면 한 달 안 돼서 다 써요. 왜 그러냐면 와이파이를 안 키지. 영상을 많이 보거든. 와이파이를 안 키고 영상을 보고 와이파이 막 가서 굳이 이게 껐다 켜졌다 하면 짜증나니까 그냥 안 키고 계속 봐. 그런 거 그러다 있지. 보면 그런 것도 진짜 100기가면 진짜 보름도 안 돼서 또 다 쓰죠. 근데 또 우리 같이 아줌마들은 무제한을 예를 들어서 써. 가족끼리 뭐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중요한 거는 써도 되는데 괜히 아까운 거 있잖아요. 막 더 나갈 것 같은 그 기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셔틀이잖아. 아 셔틀. 난 우리 애들은 둘 다 무제한이야. 근데 무제한 쓰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런가? 당연하죠. 아니야 우리 애들은 청소년 요금 써가지고 내가 줘요. 아 청소년 33,000원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네, 네, 네. 맞아. 3G로 전환이 되긴 하지만 무제한이야. 3G 돼도 다 쓸만해. 여기 엄마들 그래도 괜찮네. 주는 것도 알고. 나는 뭐 잘 할지 몰라가지고 우리 그 저기 짝꿍 그 핸드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쓰면 그냥 선물처럼 오게끔 그렇게 그 안내원이 해줬어. 그래서 처음 저는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거는 잘 못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줄 사람도 없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핸드폰 요금도 뭐 이렇게 가서 보면 뭔 주고 뭔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 알았어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하기사 원주민에 비해서는 우리 이주민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적응력. 내가 원주민 따라 하기 했다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났잖아요. 저희 큰애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24시간을 핸드폰을 보고서 자는데 내가 따라 해봤잖아. 그런데 그날 멀미했잖아, 밤에. 아니 근데 보통 속이 울렁거려 못 보겠더라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핸드폰, 누워서 핸드폰으로 검색, 일어나서 씻을 때까지, 그리고 씻고 나와서 회사 나간다고 나오면 길을 가면서 핸드폰. 일단 출근해서 일을 하면 많이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계속 보고 퇴근을 한다.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서 TV를 켜잖아요. TV 켜고 핸드폰. 핸드폰 또 그냥 검색도 하는데 영상도 봐. TV랑 유튜브랑 같이 보는 거야. 자기 전까지. 다중이에요. 우리 종호쌤은 이주민인데 원주민인 척 하는 건지 원주민이 근데 하는 건지. 아니 보통 그렇죠. 제 친구들도 아니야, 보면 아니 많이 사용하세요. 제 친구들 보면 다 무조건 TV나 컴퓨터는 켜.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봐. 두 가지라는 거.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젊은 거지. 그러니까 가끔. 충전기가 항상 옆에 있어야지. 긴 거. 침대 옆에.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아니야. 컴퓨터랑 연결해서 충전하면 돼. 근데 아니 누워서 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컴퓨터랑 연결하면 느려 충전이. 괜찮아요. 컴퓨터 오래 키잖아. 나는 컴퓨터로 드라마를 켜놓고 넷플릭스 켜놓고 뉴스를 검색하면서 소리 들으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 선을 좋은 거 쓰면 돼요. 선을 이게, 안 좋은 거 쓰니까 그래. 급속 충전선을 써야지. 나 잘 되는 거야.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틀린 부분이 이거지. 일단 생각이 일단 틀려. 느리다 싶으면 가서 급속 충전되는 맞아. 선으로 바꿔달라 그래요. 나는 급한 건 없는 사람이라 그냥 편하게. 그게 제일 좋아. 핸드폰을 많이 보기는 하는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눈 뜨면 안경부터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시간 보고 그 다음에 날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있잖아. 그 라디오 나오는 앱에서 있잖아. 뉴스 틀어놓고 세수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회사 갈 때까지 핸드폰 하고 또 저녁에는 밥 먹고 나면 TV 안 보고 핸드폰으로 뉴스 보고 뭐 다른 모든 정보를 핸드폰에서 얻는 거죠. 컴퓨터로 있잖아 검색하는 맞아, 맞아. 것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유튜브도 또 검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거의 저희도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핸드폰이 아니고 집전화나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전화번호를 외웠잖아요. 그렇죠 맞아.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심지어 진짜 심지어 어쩔 때는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 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저장을 해서 하니까 검색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처를 외울 일이 전혀 없고 애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 예전에는 집에 또 전화번호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전화번호부가 집에 하나씩 꼭 그리고 딱 그 지역도 전화번호부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기역부터 희읍까지 해서 이름 있고 맞아요. 누구 동네 사람들 그렇게 그때 알아서 가시 전화번호부에 맨날 가경자였어.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지금은 자기 핸드폰 번호가 남한테 알려지는 것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전화번호 진짜 이름이랑 전화번호 핸드폰 다 있는 거야. 심지어 주소까지 있는데도 맞아. 언니 돈까지 다 나오잖아. 개인 생활이 없었던 거지 그냥.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졸업장에도 다 뒤에 다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 아, 지금은 그래요? 그 시절에 보이스피싱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자유롭게 살았지. 저희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뒤에 주소 전화번호 다 했었거든요. 맞아. 보이스피싱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전화번호 복잖아 막 이렇게 해서 보고서는 아이들하고 장난전화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큰일 날 일인데 큰일 나지. 그런 식으로 장난전화 많이 했었어. 맞아 많이 했었어 그때. 그러네.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예전 세대도 살아봤고 지금 세대도 살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세대 이주민들 그 원주민에 발맞춰 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모이신 우리 이주민 선생님들 다음에도 한번 이런 자리 마련하면 오실 거죠? 네, 꼭 가야죠. 네, 오늘 모두 이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